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그날? 연수 먹방 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 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이거 안 돼. 근데 이렇게 돼도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지금. 빨리 먹으러 가야 돼 가지고. 일단 벨트 풀고 왔지? 네. 지금 벨트 없어. 헐렁헐렁해. 난 오늘 고무줄 바지. 난 더 좋은 게 나 사실 어제 바디 프로필 찍었거든. 진짜 진짜. 한번 여수에서 복근 공개해. 공개해야죠. 이거 어렵게 건가? 만들었는데 지금만이 못 보잖아. 진짜. 오늘 스펙타클한 그런 아주 그 보양식 요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거예요. 여수 사랑해요. 빨리 먹으러 가. 빨리 먹으러 가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고무줄 먹으러 가야 한다고. 빨리 오라고. 정성 가득 진하게 우려낸 보약 한 상에서 한 마리를 통째로 즐기는 갈치 정식과 바다의 산삼 전복 코스 요리까지 여수에서 맛보는 각양각색 가을 보양식 열전 대봉박두. 지친 몸과 마음의 기력을 팍팍 올려줄 첫 번째 여수 대표 가을 보양식을 찾아왔는데요. 보양을 위한 대표 식재료 오리를 선두로 갖가지 한방재료와 원기회복에 탁월한 문어까지 합세했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엄나무 껍질에 헛개나무, 황귀 등 몸에 좋은 한약재 24가지를 넣고 하루 꼬박 달여낸 보약 육수. 여기에 통오리와 문어, 전복까지 어우러지면 원기 충전 끝판왕, 일명 장수탕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문어 보세요. 꽃이 피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고 문어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오리에다가 한약 육수를 넣어서 1시간을 넘게 삶아드리는 약 음식이에요. 24가지 약재를 24시간 달여요. 황기, 당귀, 청국, 뭐 여러 가지 명문도 구기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사실 문어는 이렇게 안 썰고 요체로 이렇게 뜯어보고 누나 먹을 수 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저 이렇게 탱탱한 문어는 처음 먹어봐요. 그냥 먹어도 참 맛있지만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 명이나물에 해물과 오리고기를 야무지게 넣고 삼합으로 맛보는 건데요. 와. 다채로운 식감과 풍미가 입안에 어우러지면서 그 맛이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우리가 뭐 무화지경에 빠진다 막 이러잖아요. 이걸 씹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아무 잡념이 사라지네. 잡념. 무념무수당. 바다와 육지의 식재료가 이루는 환상의 조합. 몸에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갔으니 허해진 기력을 보충하는데 더할 나위 없겠죠. 그건 한 3개월 동안 계속 닭가슴살만 먹고 어떻게 보면 몸을 좀 혹사시킨 것 같은데 여수가 나를 먼저 이렇게 반겨주는 느낌? 맛있게 이거 먹고 건강해라. 이제 건강 챙기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 같은 음식이었어요. 뭔가 좀 위로가 담겨있는 음식 같아요. 이렇게 몸보신 제대로 하고 향한 곳은 장수탕이 만들어낸 강펀치! 힘이 불끈불끈 주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이거 어디 장수탕을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이거! 힘이 아주 넘쳐나! 아 다음 음식 또 먹으러 갈까? 배고파! 아 따라와! 가! 기력 충전을 위해 찾아간 두 번째 맛집에선 과연 어떤 음식이 반겨줄까요? 자, 앉으세요. 아니, 씩씩거리고 데리고 왔잖아. 아유, 뭐 하나도 없는데.
일단 기다려봐. 여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음식이 나온대. 조금 이제 잠깐 네. 눈 감으시면 네. 눈을 감아요? 진짜로요? 소리가 들리는데 오신 것 같아. 간장게장 유명하잖아요. 그치, 양념게장, 감장게장. 어? 간장게장집인가 보다. 간장게장 전문집. 하나, 둘, 셋! 우와! 아, 누구 생일인가요, 우리? 누구 생일이야? 아, 생일상 같아.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통갈치의 압도적인 비주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수에서 맛봐야 하는 모든 것을 한 상에 담았다. 20가지가 넘는 맛깔난 음식들까지 그야말로 스펙터클 그 자체입니다. 통갈치를 해체하는 기술 또한 놀라운데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양쪽에 큰 가시를 야무지게 제거하고 이렇게 과감하게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과감하신 거 아니에요? 살이 너무 많아요! 두툼한 살점을 싹 분리하면 부드러운 살코기만 남는데요. 나 근데 갈치 한 번도 이렇게 이런 넓이로 먹어본 적 없거든. 식구들하고 먹으면 눈치 보이잖아. 이렇게 맞아, 못 먹잖아. 살치, 살치, 저 오늘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좀 플렉스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야. 브라보. 짠. 짠. 바다의 향과 육즙을 고스란히 간직한 부드러운 맛. 특히 여수 갈치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요. 그래서 맛도 영양도 으뜸입니다. 골메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한 번에 딱 쌈박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나는 살짝 골메. 나는 양파 같은 느낌이야. 까도 까도 계속 맛있어. 까도 까도 계속 맛있어. 와, 알배기야. 심지어 알배기. 이건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돼. 와. 한쪽 먹고. 와. 살이 토실토실 오른 꽃게를 시작으로 맛깔난 음식들을 맛보느라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진짜 하나하나가 그냥 그 음식 전문점 같네. 맛있다. 근데 홍어삼합은 그냥 홍어삼합 전문점 같고 호롱구이는 호롱구이 전문점 같고 서대회는 서대회 전문점 같아요. 나는 양념게장.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 내가 먹지도 못한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 거의 한 6-7개가 돼요.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근데 지금 일단 두 가지를 먹긴 했는데 나는 3-3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뭔가 허전해.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트라이앵글처럼 두 개 먹었으니까 마지막 하나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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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나만 믿고 따라와봐. 내가 이번에 준비했어 누나. 누나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를 먹여줬다면 내가 이번에 나만 믿고 따라와봐. 오 알았어 오케이 따라와, 오케이 따라와, 오케이 기대감 가득 안고 찾은 다음 보양식은 바로 전복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전복을 다양한 코스 요리로 선보이고 있어 건강과 맛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전복 하나로 즐길 수 있는 메뉴만 자그마치 7가지. 싱싱한 회부터 부드러운 전복 구이까지 선보이는 전복 한상 코스. 정말 푸짐하죠. 와, 내가 누나를 위해서 준비했잖아. 전복 세트, 전복 세트. 고진아, 나는 너에게 정말 천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 싶다. 만점? 내가 전복 킬러야. 그 정도야? 아니, 누나. 근데 전복이 어디에 좋은지는 알고 먹어야지. 알지? 전복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이 좋고 오메가3가 또 풍부하대. 좋은 게 다 들어있는 응기체네. 면역력까지 높여준다. 면역력까지. 뭐부터 먹어봐야 돼? 일단 내가 보기엔 생전복부터 먹어야 돼. 그러면 먹어봐. 이 생전복은 참기름장에 이렇게 싹 찍어 먹어야 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 어... 세상에 소리 이거 소리 소리. 와 누나에서 죽은 뭐야? 전복 전복. 이거 버터 전복 구이. 너무 맛있어. 7세 입맛 도진이를 위해서는 나는 이 전복 구이를 도진이에게 주고 싶네. 어 전복 뭐야 안에? 안에 전복이 들어있어. 어 전복하고 채소를 막 볶아서 넣었네. 맛있어? 맛있어?
빠르네. 딱 한 사람하고만 올 수 있다 그러면 너 누구랑 오고 싶어? 나는 이 맛있는 걸 먹으러 보양식. 난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일찍 안 계셨다 보니까 큰 누나. 큰 누나가 우리 키우느라 많이 고생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큰 누나가 꼭 생각나. 아. 같이 오고 싶어. 나는 굳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작은 형부. 어, 왜? 우리 작은 형부가 사실 좀 사줬으면 좋겠어서. 언니 좀 돈을 좀 내시라. 진짜 여러분들도 꼭 여수에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새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정말 내 몸을 보양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음식을 즐기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여수는 바로 지금부터야. 여수로 오세요. 오세요. 소동산 봉수대에서 펼쳐질 거화식은 포남 이동 주민들이 직접 준비했는데요. 저녁 6시부터 진행될 본식을 앞두고 오후 4시부터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네, 강원도에 봉수대터가 상당히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봉수대터는 유일하게 우리 주민들이 복원해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008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일환으로 저희가 봉수대터를 복원을 했는데 그동안 복원하고 나서 그동안 아무 이슈가 없이 그냥 매년 제도제 행사만으로 이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도심 속 일출 명소로 주목은 받았지만 역사적 의미가 퇴색해가는 게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포남동 주민들이 워낙 열심히 노력해서 봉쇄터를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민들이 잊혀져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15년의 기간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다시 추억을 되살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그 봉수대 거화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강릉 봉수대는 이곳 남쪽에 연접한 포남 배수지 중앙부에 있던 산봉우리에 기단부가 남아있는 터가 보존되오다가 2008년 9월 포남이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봉수대를 복원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오늘 이 거화의식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연습을 여러 가지 단연간 동안 연습을 해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단타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 같이 해서 복원하고 이 복원된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장소를 상설 공연장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공연장으로 강릉시의 관광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역사 지리지인 신증 동궁 여지승람에 조선 중기까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릉시 유일의 봉수대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큽니다. 예, 동해에 있는 봉수대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문화재로 선정이 된 걸로 봐서는 저희도 열심히 다른 자체에 노력을 한다면 같은 비지정 문화재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생각합니다. 근무 내용까지 확인을 마친 후에 근무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근무 교대식 리허설을 진행하는데요. 그 시절 봉수대 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오장이랑 봉꾼이 있었습니다. 오장이 1명이 관리자고 봉꾼이 4명이 포졸로 해서 한 팀을 구성해서 두 팀이 교대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봉수대의 경비는 수의의식이 있고 순찰 순라의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궁궐 안팎에서 늘 왕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있었다면 봉수대엔 1년 365일 언제나 이곳을 지키는 오장과 봉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살짝 내려앉은 시각, 호남이동 주민자치 동아리 고래미 사물예술단의 공연으로 거화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즐기는 이 시간. 시작부터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소량 국악팀의 민요 공연입니다. 우리 소리의 멋과 흥을 선사하는데요. 이번엔 축하 공연으로 교 이동 주민자치 동아리의 난타 공연이 계속됩니다. 어떤가요? 관객들의 흥을 최고조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죠? 다음으로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소동산 봉수대 거화식은요, 지역 주민들이 발굴한 지역의 향토 문화 유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찾고 복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시민들,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안보 의식 어떤 그걸 고취시키고 어떤 문화 향토 문화에 대한 그러한 그 문화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옛날엔 국경 지역의 군사 정세를 빠르게 보고하는 특수 통신망 중에 하나였던 봉수. 횃불과 연기를 근무 중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무 교대 갔습니다. 이렇게 오장 한 명과 봉꾼 네 명으로 구성된 한 개 조가 열흘을 근무한 후에 다음 조와 근무 교대식을 가집니다. 확인합니다. 글자를 기록하고 쪼갠 나무 조각인 무신. 이렇듯 봉수는 멀리 바라보기 좋은 산봉우리에 설치해 밤엔 횃불을 피우고 낮엔 연기를 올리는 주연야화로 진행되는데요. 마치 올림픽 성화봉송처럼 모두의 염원을 담은 점화봉을 일례로 전달합니다. 이내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된 점화봉. 그리고 드디어 강릉시의 평안을 기원하는 봉수가 올랐습니다. 이번이 그 첫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 행사로서 이 지역에 소동산 봉수대가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가 목적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거화 행사를 진행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동산 봉수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오랜 세월 동해안의 안전을 지켜온 호국 유적 강릉 소동산 봉수대. 다양한 역사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우리의 관심과 또 문화재 지정을 위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세 지역이 있죠. 강원도 원주, 전북 전주, 그리고 경북 안동입니다. 특히 안동은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의 질이 좋고 수질이 깨끗한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한지를 만드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안동에서 한지 축제를 연 건 올해로 15번째. 안동 한지 제15회 축제를 선언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시, 체험, 대회까지 한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 이번 행사엔 국내외 관광객 약 천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특히 올해 행사는 예년보다는 조금 특별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으로 대표 목록으로 선정됐고, 또 그 학술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연휴 축제와 다른 특별한, 그리고 또 올해 지난 이제 3년 2026년이 되면은 등재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연예보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의 수공업에서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이어져 온 한지 제작 기술,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이해해 보자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하는 거 보고 이래 하면은 너무 막 좀 신비롭고 좀 막 섬세하게 해놓으니까 좋지요. 한지 자체를 처음 접해보는데요. 굉장히 색상이 아름답다, 고르고 예쁘다. 추가로 드는 생각은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천년을 가는 종이로 알려진 한지는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인데요. 요즘은 공예 분야에도 두루두루 쓰이는 만큼 실용적인 면도 뛰어나죠.
꽃도 잘 붙였고 해가지고 다 좋네. 종이로 만드는 게 참 신기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시각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선 전시가 한창입니다. 한지가 그동안 우리 인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것은 아주 오래된 고려 사경 같은 경우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조선시대로 오면서 유교적인 책자들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 여러 가지 한지를 지성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사용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지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도구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전시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와중에 소개령 때문에 전부 다 불탔는데 이 책만이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훈민정음 나란말싸미 동귀결례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한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천년을 갈 수 있도록 한 한지의 제조 기술 덕분이라니. 이처럼 한지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것으로 치부하거나 잊혀갈 전통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지난 7월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의 대표 목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축하와 앞으로의 과제를 한 번 더 연구자들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의 사람들이 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알도록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특히 한지를 더 익숙하게 찾고 쓴다면 한지 제조 기술은 미래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해질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체험을 통해 한지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재밌어요. 재밌고요. 너무 이쁘네요. 네. 일반 염색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반 염색하고요. 글쎄요. 부드럽고 뭐라고 해야 되나? 고급스러워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색깔이고 이래서 재밌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천 번의 손길이 닿아야 탄생하는 한지. 촉감을 느끼고 체험해 볼수록 그 소중함은 피부로 와닿습니다. 한지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면 그 무궁무진한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씻고 친구들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호감이 가요. 괜찮아요. 아주 오밀조밀하잖아요. 한지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또 한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기에도 가장 좋은 종입니다. 민화와 한지의 만남, 한국적인 매력이 한층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전통 민화를 또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요. 무슨 모양을 내도 그렇고 무슨 멋을 내도 그렇고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지 축제를 즐기는 동안 우리 한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 이제 한지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종이가 되지 않을까요? 뛰어들 수도 있고 체험도 해서 좋았어요. 한지는 우리 삶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존재감이 없지도 않고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그 관심도 그리고 또 실생활 속에서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정생활 속에서 또 모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축제를 또 진행되고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지 우리부터 제대로 경험해야 세계에도 널리 알릴 수 있겠죠. K한지의 우수함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 한지에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멀리 부룬디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오는 날, 바로 이분들이시군요. 긴 비행시간도 가뿐하게 느낄 만큼 설레는 제주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제주에 있는 신시아와 테디안의 마음은 더 특별합니다. 뭐 돌아시마 자네 고 말을 쇼에구도 파샤브라시칸가 아니 돌아내지레 외에는 그룹아지고 좋아하시라 간디 비에레카나 요코 아우추티 브라가티야 유부룬디 나 제주 아르부추티 고메 자네 기대내다 그도 고메자 간디 많이 와해자기 하나 둘 셋
일주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대표단. 제일 처음 최정숙 선생님의 묘소를 찾습니다. 그 촌은 지금의 부룬디와 제주의 특별한 인연을 잇게 한 최정숙 지사. 함께 마음이 특별합니다. 너무 선생님 얼마나 오늘은 기쁘십니까? 저희 눈에서 눈물이 안 나고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부룬디 아이들에게 배움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열어준 최정숙 지사. 비로소 오늘 꽃을 바치며 숭고한 뜻을 새기고 그 뜻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여성 계몽운동가였던 최정숙 지사. 그의 헌신과 열정에 빛나는 생애를 이어온 사람들.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도민들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8년 부룬디 공화국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성들이 배움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졸업생도 배출했습니다. 부룬디 최정숙 학교는 부룬디의 여성뿐만 아니라 부룬디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숙 부룬디 최초의 여성센터인 최정숙 여성센터를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우리 신샤하고 테디안이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부룬디의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해 줄 거라 믿습니다. 최정숙 이름으로 하나 된 부룬디와 제주. 따뜻한 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이 만남이 오래도록 잘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제주 여성교육의 시작을 알리고 최정숙 선생님 초대 교장을 지냈던 신성 여중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부룬디 최정숙 학교와 신성 여중고가 자매 결연을 맺는데요.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쪽 학교가 앞으로 많은 교류와 우정을 나누며 함께 발전하고 끈끈해지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면서 최초의 여성 교육감에서 우리 최정숙 선생님이 어떤 그 업적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한테 항상 그 최정숙 선생님의 어떤 그 선행을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부룬디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전파됐으면 그런 바람이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둘러볼 차례인가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교실부터 컴퓨터실 등 구석구석 직접 둘러보고 체험해 보는데요. 잘 조성된 교실과 첨단 교육시설이 참 부러울 듯합니다. 머지않아 부룬디도 이렇게 되겠죠? 교실을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과도 만나는데요. 밝고 발랄한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어머나, 대표단 분들 인기가 대단한데요. 모두 우리 단독한데 우리 어린이야 차네. 나 차네 차네 코 이렇게 교구 돌이모, 아리 교구 기태 임베레, 고소음바 이치와 주. 하지만
turabye ni inyubako ingene zimeze tukaraba n'izi wacu biratandukanye cyane biraboneka rero neza yuko ubucuti turiko turagiranira n'iri shuri canke n'aya mashuri yino natwe iryo shaka twari turarifise ko natwe twogira amashuri meza nk'aya kuko umunyeshuri yigira heza n'ubumenyi buba bwiza afise amakondisiyo meza ariko arakoreramo bica bikunda ko n'ubumenyi bwiyongera murakoze이번 방문에서 빼놓지 않아야 할 곳이 바로 신시아와 테디안 두 기술 연수생들의 교육 현장인데요. 첫 졸업생으로 제주를 찾아 여러 교육과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배운 제빵 기술, 부룬디에 더 많은 희망이 되겠죠? 분들이 시아가 이렇게 이런 방 중에 만들 수 있는 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저도 기뻐요. 눈물내도록 네. 잘하는 우리 토요일 그것도 원하고 토하는 게 아마 뭔가 좋아 거기라 이쪽 아파트 잘하는 누구 잘하죠? 나 참 잘하는 그 시술이 좋아하죠. 그냥 우리 시술 리테라 리자인데. 일주일 동안 제주 대표단은 제주의 곳곳을 방문했는데요. 여러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알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사이 부룬디와 제주, 제주와 부룬디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센티 아나테 디안 이케니 츠코바브기라 바베 바라보냐 카로레로 케즈 케미초 미니즈 차 카반투 바쿤다나 카반투 비타호 쿠이가 니테람베레 아반투 바코라 바쿤다 구코라 칸디 차네 바피스 우메테 칸디 누브기라 이브조 레로 니브지과 쿠리보 칸디 비조 투마 나보 바힌두라 우시브제 구사 이미장고 야 웜베레 나호 바조 바기에 쿠바 닝고 바조 쿠바카 니브조 바조 바제즈괴 미장고 노무 키바노 bazofasha abandi gutera imbere kubera babonye akaruhuko keza k'abantu bakora kandi bifuza gutera imbere no guteza imbere abandi murakoze. 조금 있으면 고향 부룬디에 돌아가게 될 신시아와 테디안. 제주에서의 시간이 부룬디의 큰 희망과 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드넓게 펼쳐진 초원. 구름이 몰려왔다 지나간 자리에는 수줍은 듯 야생화들이 얼굴을 내미는데요. 야생화의 천국이자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곰배령입니다. 이런 곰배령의 모습을 고스란히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곰배령에서 나는 야생화와 풀, 돌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분경 작품입니다. 곰배령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러 가보시죠. 가을이 깊어가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그 중에서도 마당 곳곳에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 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곰배령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 산을 다니며 야생화를 키우는 이금성 사장님. 최근 새로운 작업에 푹 빠지셨다는데요. 돌이나 풀, 나무, 꽃 등을 이용해서 자연의 경치를 담아내는 분경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집대에 가거나 여기 뭐 땅 파면 돌 많이 나와요. 이 동네 돌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집 주위에 있는 것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붙일 수 있는 이제 식물도 뭐 집 주위에 내가 키우는 것도 있고 산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는 애들 뭐 조그만 진달래도 됐고 뭐
뭐 식물, 뭐 꽃 같은 것도 여기다 이제 얹어서 살리면 조그만 산을 하나 내가 집에다가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서울에서 살다가 4년 전 진동리로 귀촌한 전병곤 작가. 서예, 목공, 도자기, 분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노하우가 분경 작품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가장 그 편안하게 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풀들을, 이 식물들을 자리 잡는 거죠. 놓고 보기만 해도 즐거움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젊어진다고 할까? 이렇게 제주 많은 진동리 주민들의 노력으로 열린 곰배령 우리꽃 전시회. 16명의 지역 주민들이 만든 분경 작품이 무려 100여 점이나 전시가 됐습니다. 진동리는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전체 마을 인구의 80%나 된다고 하는데요. 진동리가 좋아서 찾아온 만큼 우리 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 시골 내려와서 이 야생화, 우리 식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취미를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안타깝게도 점점 우리 것이 설 자리를 잃어가더라고요. 아, 이런 것을 좀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 좋고 내 혼자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좀 몇 분을 규합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 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분경. 이 작품은 설악산 공룡등선을 형상화한 작품인데요. 정말 비슷하네요. 설악산에서 자생하는 솜다리. 에델바이스로 잘 알려진 꽃이죠. 설악산을 오르지 않아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룡의 뒤에 그 지느러미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공룡능선인데, 저는 요거를 하면서 설악산을 표현한 거예요.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축소를 좀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하면서 설악산에 있는 거기서 실제 사는 애들만 심은 거예요. 얘가 에델바이스라는 솜다리. 에델바이스. 이제 집에서 씨 받아서 키워서 이런 데다 옮겨 심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제목은 내 안에 그대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 마음에, 마음 속에 살아나가는 서기를 표현한 거예요. 쇠뿔 서기를. 이것은 장작 패려고 나무 나오는 거를 갖다가 너무 아까워서 그놈을 이제 다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업사이클링을 했죠. 이거는 맷돌 시골에서 굴러다니는 거, 안 쓰는 거 이제 그 위에다 얹어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붕어 그 물고기 입 형상을 해가지고 물고기 등에 탄 자구무. 아, 요거는 도자기입니다. 제가 직접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구무를 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와송이 또 있어요. 그냥 요 통은 옛날에 쓰던 벌통. 저기 꿀벌, 토종 벌통 못 쓰는 거 잘라가지고 이거 소품했고요. 요거는 물매화. 꽃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꽃이 깨끗하고 참 가냘픈 이 줄기가 여기에서 얘들을 끝에다 뭐 두릉두릉 달고 있고 하는 게 참 특이해요. 저도 여기 와서 이 물매화란 걸 알았어요. 분경 작품 외에도 야생화를 그린 그림도 전시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야생화의 강인한 생명력과 은은한 매력이 그림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저도 귀촌에서 꽃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천지가 다 꽃인 거예요. 뭐 매발톱, 뭐 이런 돌담풍, 찔레꽃, 정말 들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풀이다 보니까 꽃인지 잡초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서 우리 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저기서 작품을 찍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으로 꽃을 예쁘게 찍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꽃을 이름을 알게 되면 관심이 가요. 그렇죠. 이 관심이 가면 아, 얘를 보러 다음 봄에 또 가야 되겠구나. 가다가 하나 두 개 이름 알게 되면 1000m 되는 고지를 쉽게 갈 수 있어요. 등산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하나 둘 알아가는 재미. 그러면 어느 순간에가 벌써 내가 산꼭대기 와 있어.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카메라 속의 야생화 담기를 수년째 이어온 주민들. 모양도 색깔도 향기도 제각각인 우리 꽃의 매력을 멋지게 담아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찾아오는 사람 뭐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잠시 잠깐 즐거움 뭐 괴로움을 잊고 즐거움으로 이 하는 것이 참 이 지역민들의 참 노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진짜 이렇게 분재를 해놓으시고 그 꽃을 하나 옮겨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키우셨을 때는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 이 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예뻤구나라고 너무 이 가슴속에 정말 그 사랑이 정말 깃들더라고요. 봄비령 등산은 등산대로 하고 감상은 감상대로 하고 제가 지금 보너스 받은 기분이에요. 저 해보고 싶어요. 집에서 이렇게 큰 작품은 아니어도 돌하고 이끼하고 식물하고 해서 손주들 데리고 한번 뭐 자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집에 놓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향후는 이제 계획은 이런 이제 올해가 두 번째인데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전시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곰배령에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또 이런 좋은 작품도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곰배령 품 안에서 자연을 집안으로 들여온 분경. 마치 곰배령에 올라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것을 아끼는 주민들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꽃의 소중한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